15절 구약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먼저 우리 김지하 시인의 틈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사이사이 빈 틈으로 꽃샘 분다. 아파트 속마다 사람 몸속에 꽃눈 튼다. 갇힌 삶에도 봄 오는 것은 빈 틈 때문. 사람은 틈, 새 일은 늘 틈에서 벌어진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도 이맘쯤에 저희 집 뒷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뽕나무를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돌축대 사이에 틈을 비집고 나와서 자란 뽕나무입니다. 올해도 잎이 푸르게 잘 나고 있습니다. 그 뽕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작은 틈 사이를 비집고 나왔지만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늘 대견스럽습니다. 김지하 시인도 틈의 소중함을 잘 아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이라는 멋진 시를 썼습니다. 시인도 저희 집 뒷마당 꽃뽕나무와 같이 멋진 삶을 사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틈 가운데서 도리어 엄청 커가셨던 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김지하 시인을 저항 시인으로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오랜 시절 감옥에서 보내신 분이고 또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에 이 시에서도 감옥을 언급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파트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이사이 빈 틈으로 꽃샘 분다. 아파트 속마다 사람 몸속에 꽃눈 튼다.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감옥과는 좀 대조적인 느낌을 주죠.
그러나 놀랍게도 시인은 아파트 사이사이에 부는 꽃샘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 틈 사이로 부는 바람으로 인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몸속에 꽃눈이 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아파트 사이사이를 광장으로 보지 않고 빈틈으로 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절에서 본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갇힌 삶에도 봄 오는 것은 빈틈 때문. 시인은 감옥에서도 봄을 맞이하곤 했는데 빈틈 때문에. 감옥에서 빈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 사이를 광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빈틈으로 봅니다. 그것을 틈으로 보기에 아파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진장한 소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고백을 하죠. 사람은 틈, 새 일은 늘 틈에서 벌어진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한 틈의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틈을 통하여 놀라운 바람이 온 세계에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온 세상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성령도 틈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틈을 통하여 바람으로 불어오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틈 사이로 세상 가운데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어떤 틈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시인은 한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틈. 사람을 통해서가 아닐까요? 2000년 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은 불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람이라는 틈을 통해서 세상에 불어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역사의 틈이 될 수 있을까요? 틈의 사람을 오늘은 구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의 주인공 갈렙의 모습에서 찾아봅니다.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물론 구약에서의 성령과 신약에서의 성령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말씀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99%는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갈렙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린 지상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성령을 받기 전이죠. 지상명령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이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이들은 무엇인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렙의 기도를 드렸을 줄로 압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역사의 틈새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120문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하면 할수록 더 크게 그들의 가슴에는 갈렙의 노래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렙이 이 멋진 노래를 어떻게 부르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미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때입니다. 동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7절 말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리더가 되었고 마치 갈렙은 모세에게 보고하듯이 말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리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갈렙이 긍정적으로 보고한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을 여호수아와 함께 들었을 것이니 자신만만하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약속을 받은 지 45년이 지났죠.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5세. 계속 11절 말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스스로 85세 된 청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느 교우님 댁에서 몇몇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분이 스마트폰으로 방금 좋은 소식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최근 UN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면서 이제는 청년 시기가 17세에서 70세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70세 이하가 되시는 분들도 이제는 청년부내지 부청년부 회원이 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70세도 아니고 85세. 85세지만 자기는 청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는데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 난 청년 갈렙이 원하는 땅은 험한 산지입니다. 그곳에는 등치가 큰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입니다. 모세가 갈렙에게 어떤 약속을 하였죠? 네가 험한 곳을 선택하면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을 듣자 모세는 어떤 땅이든 네가 밟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85세가 되었으면은 편한 곳을 달라고 해도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결과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였고 갈렙에게 헤브론을 줍니다. 아낙 사람이 많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고 그 결과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마지막 승전고를 부르도록 한 사람은 85세 된 갈렙입니다. 갈렙의 노래가 바로 가나안 점령을 완성시킨 셈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돌진해 오는 85세 난 갈렙을 감히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뿐일까요?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 백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틈이었습니다. 85세기에 모두 무시한 작은 빈 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틈 사이로 놀라운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갈렙의 틈을 통해 가나안 땅이 점령되었다면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래 부르는 자들 통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갈렙의 노래에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은 갈렙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바람이 되어 세상에 찾아오시지 않으실까요?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래가 불려지는 틈새로 성령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가 B40이죠. 새교우분들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우리 브루클라인에는 유대인들이 38%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브루클라인을 복음화한다는 뜻에서 B4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유대교와 경쟁한다는 뜻은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복음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브루클라인은 산지 중에 산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서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어오지 않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저희 교회는 브루클라인의 틈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새 일은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한국을 산지로 삼고 평생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래를 부르신 많은 분들이 계시죠? 선교사님들. 특히 저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 안에 많은 분들이 한국을 위한 작은 틈이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수십 명이 모여서 함께 살고 계신 곳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랙 마운틴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이 그리워 일주일에 한두 번 한국 라면을 챙겨 먹는다는 토플 부부. 김치도 빠지지 않습니다. Well, great. I love kimchi. Yeah, they were so cold. They were living in those Korean quarters. They needed kimchi to stay warm. Well, I went there first in the fall of 1959, and it was very primitive. We had rainwater that we collected in a cistern. And that was our water. It was very little heating. It was very cold in the winter. So it was pretty tough. But the good thing was that we were all Christians. The patients were mostly all Christians that were working in the medical field. And we could understand and cooperate. We appreciated and respected each other. And so slowly by slowly, things developed and we were able to get equipment in to do better work. We brought x-ray and other basic medical equipment so that the work began to come up. And it was very exciting. 한국을 떠난 후 아프리카로 간 토플 부부는 케냐에서 20년 동안 의사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 그들을 섬겼습니다. All friends that we worked with, both missionaries and Koreans.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애양원에서의 추억입니다. And then here we are in the laboratory, and we are checking patients for leprosy in their skin. We take a cut in the skin and then scrape it and put it under the microscope, see if it has the leprosy bacillus. 이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들. 노르웨이에서 온 미아 토플에게도 한국인과의 만남은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Ye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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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meaningful.
I tell you frankly, I had never seen faith like I saw in Korea. He was working full time during the day, had been praying with a very ill patient all night long. I'd never seen that. Never seen that. So that was faith. Faith that was the wonderful, wonderful thing that I saw and learned. The character of the Korean people was very, very, very impressive. A gift that I'll take. Very, very grateful for experiences like that. 토플 부부는 한국에서 넷 딸을 낳고 키웠습니다.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딸들 역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난히 한국을 사랑한 둘째 시슬의 기억은 더 생생합니다. And then we'd all sit around the dinner table and my father would fall asleep with his face into the food because he was so tired from operating and working all day. So that happened several times. We had no idea of that we were missing anything. We had a very rich life. It was full. My father enjoyed his work. My parents were happy in their service. The people were so grateful for my parents. And that is more wealth than any money or any material things is to be doing what you feel God has called you to. 낯선 땅이었지만 사람들 속에서 큰 행복을 느끼며 살았던 22년의 한국 생활. 그에게 한국은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We'd seen the church grow. We'd seen institutions like our hospital no longer needed missionaries. They could do it themselves. We felt as though it had been a wonderful time. And we felt very fulfilled, very happy, and satisfied that God had given us this time in our lives. And we still look back to our days in Korea. Those were the rich, happy, fruitful days. 토플 선교사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호숫가에도 또 한 명의 한국 선교의 증언자가 삽니다. 97의 존 윌슨 선교사. 그 역시 한국 물건을 꽤나 좋아합니다. Every day, 기억력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선명합니다. He was a skilled surgeon. And he was really enjoyed surgery more than anything else. When he got to Korea, he wrote to his classmates in St. Louis, the medical school. He said, you ought to come out here and help. He said, last week, I took a cataract out of a woman who had been blind for 40 years. Now she can see for the first time. 한국 이름 우월순. 윌슨 선교사는 한국에서 결혼을 해 아이 일곱을 한국에서 키웠습니다. 그는 1908년 광주 제중원에서 의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미신과 주술에 의존하던 사람들에게 서양 의학의 혜택을 보게 해준 푸른 눈의 의사였죠. 광주 양림동에 위치한 광주 기독병원의 옛 이름이 바로 제중원입니다. 제중원의 100년 역사가 담긴 사진들 속에도 이대 원장 우월순 선교사가 있는데요. 병원 마당에 나란히 서 있는 우월순과 포사이트 선교사 사이에는 운명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치료받기도 어렵던 시절, 포사이트 선교사가 길거리에 버려진 한센병 여인을 데려왔지만 마을에서 받아주지 않자 윌슨 선교사는 벽돌 굽는 가마터에서 이 여인의 치료를 시작했다는데요. 이것이 광주 나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1926년 광주 나병원이 여수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애양원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슨 선교사가 애양원의 설립자인 셈이죠. 존 윌슨은 1918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윌슨 선교사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This is Maria. This is Sarah. That's me and Bob died last week with. 윌슨 선교사의 일곱 남매 중 세 명이 아버지를 따라 한국 선교사가 되었고, 존 윌슨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소아과 의사가 되어 다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는 전주 예수병원과 농어촌 지역에서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고 특히 농어촌 복원 사업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Well, it's my koyang. It's my wife gets unhappy because all I can think about is Korea, and well, I'm proud to be part Korean. that I was proud that I was there, and I'm proud of the Korean people. 한국 선교를 마친 후에도 끊임없이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던 존 윌슨. 몸이 건강했던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직접 농사를 지으며 북한에 식량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가 개발한 온실이 1996년부터 북한에서 사용되어 많은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는 97의 현역 선교사. 그가 바로 존 윌슨입니다. Sangwa-Usu가 편안함을 주는 블랙 마운틴. 이곳의 어떻게 은퇴한 한국 선교사가 모여 살게 된 걸까요? 그 역사는 멀리 18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 미국 남장 노교단 선교본부가 있어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의 파송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선교활동 기간에도 휴가 때마다 여기 머물고 자식들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자연스레 블랙마운틴이 또 하나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은퇴 선교사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30명 가까이 모여 살았는데 그중 20여 명의 선교사가 이곳에 잠들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 모두 온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간 아름다운 이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갈렙의 그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오순절 현장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2000년 동안 귀한 선교사를 통하여 이어졌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노래를 안고 한국에 들어갔던 모든 가족분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울러 우리도 그 노래에 동참하며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의 작은 틈이 되어 성령을 위한 바람을 불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